어려운 순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했고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이루어야 될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겠어요? 확신이요, 확신. 지식이 문제 아니에요. 지식은 뭐 명문대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아무 힘이 없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죄만 지면 막 나 버린 거 아닌가 막 벌벌 떨고. 하나님 안 버려요. 죄를 지면 물론 혼나긴 하겠지. 안 버린다고요. 건진다고요. 구원의 확신. 한번 붙잡은 자녀 삼은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의 확신이거든요. 신앙생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예배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배가 능력으로 믿습니까? 예배 오는 자세가 달라요. 예배가 우리 한 주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오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예요. 이 확신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 확신 있으면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만 온다고 뭐 다가 아니에요. 진짜 확신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이야 부족할 수 있죠. 초신자 때야 점점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걸 믿는 확신이에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금메달 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메달을 감춰놓고 아이고 아까워. 아니 당장 연락하겠죠. 엄마 나 금메달 땄어요. 너무 기쁘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저씨 나 금메달 땄어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친구가 너도 예수 믿자. 너도 믿자. 직장 상관한테 핍박하다 해도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요? 감격이 있으니까. 또 하나 확신이 있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말씀이 너무 위대함을 아니까. 작년에 그런 편지 받아봤어요. 목사님 설교 좀 늘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늘어나고 이제. 더 원래 1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한 학생의 편지가 설교를 늘 길게 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 목마름.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가끔 초등 예배 끝나고 불가운 마음 빨리 지가고 싶은 애들 있죠. 왜 그럴까요? 나를 숨기고 싶은 거야. 나를 드러내면은 부끄러운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교제. 네 번째 구원이 확실히 있으면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스테반 집사님 알죠? 돌 맞아서 순교했죠. 스테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돌 맞을 때마다 얼굴이 찌그러지니까 돌 막 세 번 맞았더니 얼굴이 막 괴물돼버려. 안 그랬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 얼굴이었습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 여러분 다 확신과 변화입니다. 그냥 힘없이 교회 왔다가 힘없이 가지 말고 예배 가운데 확신 누리고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차고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고 그걸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까지. 하나님 빛이에요. 빛은 어때요? 빛은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때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새벽 기도 때 보면 새벽 기도 때 본당 어둡게 불 꺼놨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본당에서 어두울 때는 잘 지나가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다가 복도에 나오는 순간 막 쏜살같이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도에 나오는 순간 빛이 밝으니까 쌩얼을 보여주시니까 어두운 데를 인사하다가 복도에 나오는 순간 막 도망간다. 쌩얼 다 보이거든. 그만큼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화장을 했는지 뭐 변장을 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 빛은 어때요? 부패한 것을 더러운 것을 태우거나 소멸시켜요. 목사님 군대에 갔다 왔거든요. 군대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잘게. 그 이불 군대에서는 침낭이라고 합니다. 그 침낭을 주일날 여기 걸어놔요. 이제 빨래집 같은 데다 걸어놓으면은 아침에 널었다가 오후에 걸으면은 냄새가 엄청 향긋해. 뽀송뽀송해. 왜 그럴까요? 햇볕이 그 침낭에 있는 모든 균열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거야.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방에 냄새가 납니까? 냄새나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불을 안 빨든지 아니 이불을 햇볕에다가 소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햇볕에 이불을 한번 말려보세요. 얼마나 향긋한지. 향수 안 뿌려도 돼. 햇볕으로 인해서 말려진 이불이 제일 깨끗하거든요. 세 번째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은 빛 없이 식물 못 자라죠. 식물 안 자라면 어때요? 동물도 못 자라죠. 기분 우울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서 우울할 때 게임만 하면요 더 우울해져. 나가야 돼요. 빛을 줘야 돼요. 목사님이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 근무가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순번이 있어요. 밤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낮에 자야 돼요. 근데 밤에 근무하니까 어두울 때 운전하고 낮에 집에서 자야 돼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 기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밤에 운전하니까
너무 지금 우울하대요. 햇빛을 못 보니까 잠도 잘 안 오고 햇빛 비칠 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야간 운동 못 하겠대요. 밤엔 자야겠대요. 우리도 그래요. 꼭 살 안 태운다고 햇빛이 안 나가. 살 보호해야 되고 햇빛도 안 쬐. 그 마음 우울해요. 햇빛 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 피부야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빛은 날마다 쬐야 돼요. 여러분 태양빛과 하나님의 빛이 다른 점이 태양빛은 어때요? 태양빛은 빛이 비추죠. 그럼 어때요? 마이크 그림자가 생겨요. 태양빛을 딱 비추면요 한쪽은 밝은데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예배의 빛을 비추잖아요? 못 숨겨요. 아 우리 아 이건 모르겠지 하고 이 죄는 모르겠지 다 알아보나.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기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죠.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도망갔죠. 못 찾겠다 깨꼬리 하겠지. 물고기 뱃속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아요? 다 찾아내요. 여러분 호세아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추적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막 찾아내. 추적해서 어떻게 할까? 추적해가지고 막 좁힐까? 아니요. 막 추적해서 어때요?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요? 그것도요? 싸매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초등부에도 몇 명이 뭐 라면을, 컵라면을 좋아하나 봐요, 애들이. 근데 몇 명이 라면을 먹는데, 어디서 먹니 애들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왜 안 가르쳐주나. 아무리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줘. 목사님이 찾다가 안 나오길래, 정말 찾는 거에 도사인 박지현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현 선생님, 아이들이 어디 숨었을까 했더니 박지현 선생님이 정확히 하더라고요. 걔들이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계단에 숨었겠죠? 어찌나 정확하든지. 몇 층 계단에 숨어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 참 불쌍하게. 무슨 캠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냄새도 안 빠져. 그 냄새 다 자기가 맡으면서 먹어야 돼. 안 빠져 냄새도. 왜냐 들키면 미목사님 올까봐. 목사님 뭐 하겠어요? 찾아가서 혼내겠어요? 이놈들 어디? 그러지 않고 나도 같이 먹자 이러겠지.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찾아내. 예수님은 찾아서 어때요? 예수님 이놈들아 어디 죄를 짓고 숨었어? 이리 와. 딱딱딱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찾아요. 찾아서 싸매주세요.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너 나와 함께 거하자. 그게 예수님의 추격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괜히 인건비도 안 나오게 숨어다니지 말고 그냥 주님께 오면 됩니다. 힘들어도 예수님께 , 힘들어도 예배.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살리십니다. 주님 명령은 왜 명령하시니까? 우리를 막 전문 부리려고? 너도 이리 와. 너 내 하이냐? 너 명령했어. 너 내 하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왜 명령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내 자녀니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불렀어요? 왜 부르심을 줘요? 하나님 부르심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거 해볼래? 너 선교 가볼래? 너 전도해볼래? 너 용서해볼래? 그 부르심과 명령은 다 날 위해서.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구별된 인생이에요. 거짓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대요. 근데 계속 어둠 속에 지낼 수 있어요?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가자마자 막 애를 막 교육해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막 힘들거려? 왜?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 예배들이 예배 잘 들었어. 아 주여 하다가 하고 학교 가자마자 이 녀석아 막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 막 주여 찬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자마자 나무라고 공을 거짓말만 해. 힘들거려? 인간은요 은혜 받으면요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요. 나쁜 것을 이제 역겨워 이제. 예배 뒤로 나가면 막 거짓말하던 내가 거짓말하려고 해서 어떡할 것 같아 내가. 그게 예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잖아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고 구별돼야 영향력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 여지사님은 교회 잘 다녔어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니까 부인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보 내 평생 소원이니까 남편한테 내 평생 소원인데 여보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근데 문제는 그 부인이 남편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도했는데 남편한테 안 통해. 남편이 왜냐? 남편하고 똑같은 행동이. 남편이 화투치면 그 여지사님도 같이 화투쳐. 좋아 점배 이러면서 남편이 술을 마셨더니 좋아 한잔 할까? 저희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술 마시고 있고 남편이 막 거짓말을 해. 그럼 자기도 막 거짓말을 해. 남편하고 다 똑같아. 예수님 믿는 여자분이나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나 다 똑같아.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주일날 여자분은 예배당으로 가고 남편은 골프장에 간대요. 딱 하나만 다른데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게 무슨 구별됨이야. 남편과 똑같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대요. 여보 내 평생 소원이니까 오늘 교회 좀 가자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더래요.
아니 당신하고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거짓말할 때 당신도 거짓말하잖아. 내가 미워할 때 당신도 미워하잖아. 내가 하는 거 당신도 다 하는데 내가 교회 가봤자 뭘 달라질 게 있어? 굳이 시간 뺏기고 고생한 게 뭐 있어? 오늘 나랑 골프장이나 갈래? 그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눈에 어떻게 우리가 비춰집니까? 아 진짜 강아 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게 최고예요. 연재야 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세가 아름답구나, 경청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인색하고 성질 부리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맨날 학교 가서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괴롭혀. 맨날 애 부려먹고 괴롭히고. 걔가 어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은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약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돌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집 앞에, 목사님이 이제 빌라에 사는데 거기에 1.5층이 저희 집이에요. 반 그다음 아래층이 반 지하예요. 근데 반 지하 그 집 창문에 반 지하 앞에 차량 한 대를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반 지하 우리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 창문 바로 앞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차 한 대 댈 수 있는. 거기다 인조잔디 깔은 거야. 집 앞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뭐 인조잔디를 하라자 조금만 이만 깔았는데 차 한 대 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거기에 동네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똥을 싸. 그러니까 그 아래층 아저씨가 열받은 거야. 막 맨날 무거워. 어떤 고양이 찾아서 어떤 고양이야 이리 와. 고양이 오겠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맨날 똥을 싸고 가니까 며칠 한 번씩 똥을 또 치워.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제 가는 길에 한번 가는데 그 아래층에 계신 분이 어디 일본 출장 갔나 봐요. 거기가 또 똥이 또 있는 거야. 똥이 야 세 군데 있어요. 냄새가 나잖아. 근데 그 아래층 사는 분이 일본에 가 있어.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뭔 똥을 또 쌌어? 이분은 똥을 왜 안 치웠어? 화내면야 똑같은 사람이겠지. 목사님 그때 은혜가 있겠어요? 제가 요한아스를 가지고 물을 풀어가지고 똥 다 치우고 똥 비닐에 담아가지고 다 치우고 요한아스 다 청소해주고 올라왔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다 치우고 올라왔어요. 그게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왜 안 하니 하지 말고 내가 해버리면 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남아서 청소할 사람, 정리 좀 할 사람,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사람, 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걸. 너 귀하다. 희생하는 자리에 손 드는 거예요. 누가 전화본 친구 있는데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챙겨줄까? 그때 손 드는 거예요. 너 오늘 전화 받지?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우리 반 같이 한 명씩 알아가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만 친구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요? 공동체에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 쓰레기통을 누군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버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 직장인이 조용히 혼자 버리는 거야. 그걸 매주마다 사람들이 알아요. 나중에 저분 진짜다. 하영종 목사의 아버지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었죠? 하영종 목사의 아버지가 하대의 장로님인데요 정말 믿음이 뜨거워요. 아침만 되면은 자기 자녀들을 다 깨워. 성경 한 장 읽어주고 예배드리고 학교를 보내. 저녁에 또 오면 또 성경 한 장 또 읽어줘. 또 예배를 드려. 하대의 장로님의 아들 다 훌륭한 아들 다 잘 컸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하영종 목사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왔는데 하대의 장로님의 그 얽힌 이화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보면 안 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컸을 때 직장 갔을 때 대학 갔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정신 나간 놈들이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자고 권해. 야 술 좀 마셔봐. 괜찮아. 안 봐. 아무도 몰라. 뭐라 안 봐. 하나님 보는데 싹 거절해버려요. 거절해버리면 친구가 처음에 그럴 거야. 아니 당신 왜 거절해? 우리랑 이제 임망하게 안 맺을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절아. 거절. 안 마시잖아요. 나중에 요한이 거진대요. 찾아본대. 하대의 장모님이요 술자리를 거절했더니 처음에는 뭐야 왜 술을 안 마시려다가 나중에 술 취한 사람들이요 다 찾아와서 그 장모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자의 영광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어때요? 구별되니까 와서 이제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거짓말하자고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거짓말 못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친구 도와주자. 저 친구 위해서 눈물 닦아주자. 이러면 사람이 다리고 버려. 너 진짜구나. 하늘이 진짜였구나. 야 모두가 다 저 친구 미워하자고 하는데 하늘이 너만큼은 저 친구를 사랑하자고 하는구나. 하늘아 너 진짜 네가 예수 믿는구나. 그게 구별됨이요.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요. 대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했어요. 혼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요즘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래요. 나 부자예요. 나 우리 집 몇 평이고요. 화장실이 세 개가 있고요. 우리 집은 강남에 살고요.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어. 집에 갔더니 맨날 싸움판 벌어졌어. 집에 갔더니 맨날 고소문이 들리고 엄마 아빠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속살 텅 비어 있는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면요. 그러면 자기 집 잘 사건 못 사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10만원 더 얻은 분 그래요. 집이 너무 못 사니까 오지 말래요. 집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곳에 예배를 추면요 안 부끄러워요. 예배 영광이라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예배 은혜를 받잖아요. 열등감이 없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뭘 부러워 뭘 두려워 친구 외모 안 부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 빛 가운데 걸어라.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빛 가운데 걷는 게 뭐예요? 예수 빛이죠. 빛 가운데 걷는 게 뭐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허물 잘못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숨고 싶어요. 아 이거 불편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꾸짖을 수 있어요. 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잘못 가지고 하면요 약올리지 않아요. 빨리 꼴레리 이럴 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 용서하시고 싸매주시는 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은요 자기 잘못을 막 변명해요. 막 합리화시켜. 망했어요. 사울 왕 미치광이 되고 숨기고 변명하고. 다윗은요 정직해야 돼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숨기질 않아. 물론 처음에 숨기려고 했었죠. 시편 150편에 보니까 다윗의 회개시가 정말 많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 특징이 이제 이웃나라 일본 다 감추려고 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 속여 감춰. 근데 독일 국민들은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주 악한 자죠. 악한 자죠. 히틀러가요 정권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하우라는 지역에 수용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수용소에서요 나쁜 짓 한 거죠. 사람 가둬다가 서류상으로 그 수용소에서 무려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2천 명 내 사람이 수용소 죽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인데 그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델인데 근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겨나왔습니다. 그 수용소를 보려고 겨나왔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일까? 아니죠. 그 전쟁 일으킨 독일 히틀러가 있는 그 독일 중고등학생들이 겨나고 가서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히틀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이 히틀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였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린 다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독일 사람들이에요. 숨기지 않고 직면하면서 우린 다시는 이와 같은 행복하지 맙시다. 목사님도 가슴 아픈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은지 20대 21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할머니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늦췄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나서 전도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충남 천안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내가 전도를 좀 하려고 하다 미뤘습니다. 돌아가셨대요. 복음을 못 듣고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슴 아프죠? 천국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아픔 잊을 수 없고 또 하나 아픈 거예요. 목사님 교회 초창기 때 어느 가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있던 가정인데 목사님 많이 찾아가고 신방도 하고 격려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가정을 못 돌봤습니다. 못 찾아갔어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자기 삶의 문제에 눌려서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아는 사람에서 가정이 나뉘었대요. 깨졌대요. 그때 목사님 그 일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더 신방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찾아갔어야 되는데 가정이 아픔을 겪고 또 목사님 할머니 예수님 몰라서 천국 가지 못하고 전도했어야 되는데 전도를 미루고 목사님의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걸 잊지 않고 계속 되뇌어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 사랑하는 것만 주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내가 죄를 지면 자녀가 취소될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나 하나의 자녀 아닐까? 아니, 자녀, 여전히 자녀예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요. 어떤 자녀가요,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닐까? 자식 맞죠? 아들이, 내 아들, 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죠. 그래도 자녀는 취소되지 않아. 그래도 자녀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계의 금이 가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하죠. 그거 어때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으니까 당장 이혼하나? 아니에요. 여전히 부부예요. 근데 부부싸움 했죠? 그럼 어때요? 사이가 안 좋아져. 아침 식사 딱 밥을 먹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반찬을 주는 척 하면서 태! 아, 잠깐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은 어때요? 자기 와이프 얼굴 보기 싫으니까 먹고 막 그냥 빨리 출근해버려. 이게 뭐예요? 여전히 부부인데 관계의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죄 짓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립니다. 근데 관계의 금이 가버려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와 예수님과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마귀가 떠나는 시간은요. 그때 저희 성대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불 끄면 어두워지죠. 빛과 어둠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다가오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순식간이야.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빨리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빨리 예수님께 가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빛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 받았죠? 그 은혜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밝히 비추는 거예요. 누가 가는 곳이 좋은 회사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학교,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 조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죠. 그게 십자가의 길,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북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초대해야 되잖아. 책을 썼으니까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 시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콘서트 자리 다 하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자니까. 근데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주님이 보고 싶으신 사람들을 다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 다 오게 해주세요. 100명이 꽉 찼대요.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처음엔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었대요.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기쁨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영광은 초과합니다. 주님 나 돈 벌게. 내 욕심 위해서. 내 거 이거 해주세요. 주님 나 좋은 데야. 똥똥거리게. 아무 기쁨 없어요. 우리 설교 부제가 뭐예요? 행복의 조건.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잘해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를 잠시 찾았습니다.